아, 비가 이렇게 와서 좀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오네요. 울산에서 지금 아침 9시에 출발했거든요. 지금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시 버스 타고. 아프간 특별 기여자 자녀들과 또 HD 현대 중공업 자녀들이 함께하는 친구들을 이곳 GRC에 초청을 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하쿠나 마타타 긍정적인 메시지로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열정이 담긴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5학년 장우진 어린이 또 6학년 마르와 어린이는 꿈이 무엇일까요? 전 축구 선수. 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시고 또 축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가수예요. 아이돌이 꿈이에요? 인기도 많아지고 노래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관심 줄 수 있어요.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부초 합창단을 환영하는 의미로 기념품 전달이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셨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목소리로 또 그 온 화음을 저희들한테 선사해 주신 우리 학생들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게 너무 예쁘고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곡들도 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제가 힘을 받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입사 후부터 계속 그 HD 현대 1% 나눔재단에 참여했었는데 제가 내고 있는 기부금이 정말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는 거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울림 합창단 친구들 오늘 멀리서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예쁘게 커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들이 진짜 좋은 공연을 해줘서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노력한 그 결과가 오늘 완성되는 느낌? 합창단 친구들이 꿈을 주제로 합창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바로 옆에 이제 꿈을 체험할 수 있는 자벌드랑 체험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HD 현대그룹을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